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입니다. 짜잔. 오늘은요, 요 홈런볼은 아니고요. 배스킨 5월 이달의 맛 아이스 홈런볼을 먹어볼 겁니다. 와. 왜 배스킨에서 그 매달마다 그 이달의 맛이 출시가 되잖아요. 매달 그렇게 바뀌는 이달의 맛을 리뷰를 해달라고 되게 예전에 저에게 요청을 해주신 분이 계셨었는데, 지난달에도 4월 이달의 맛을 또 신청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너무 4월 말이어가지고, 이달의 맛을 딱 하기가 되게 너무 늦은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그래, 5월에 이달의 맛을 내가 5월 시작하자마자 하겠다. 결심을 했는데, 늦지 않았죠, 여러분? 5월 초입니다. 네. 그래서 준비한 이번에 나온 이달의 맛은 혜태 홈런볼 아시죠? 초코 홈런볼. 요게 아이스 홈런볼로 나왔더라고요. 앞에는 제가 놓진 않았어요. 네, 일단 배스킨에 직접 제가 방문을 해서 사왔어요. 저는 이제 쿼터로 주문을 했고요. 가격은 15,500원이었고, 여러 가지 맛을 주문한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아이스 홈런볼 하나만 집중적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홈런볼하고는 혹시 이제 진짜 맛이 비슷한지, 어떻게 맛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지를 직접 먹으면서 비교를 해보려고 실제 홈런볼도 사와봤어요. 그럼 추가적으로 더 설명할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럼 또 얼른 세팅하고 먹으면서 자세한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앞에 이렇게 세팅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뚜껑을 오픈하는데 진짜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완전 열심히 뚜껑을 열어보니까 안에 진짜 이만한, 와, 이 큼지막한 초코볼 같은 게딱 들어있는 게 눈에 진짜 팍 띄거든요? 그리고 이 홈런볼도 같이 준비를 했는데요. 이 홈런볼 진짜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일단 아이스크림을 먹기 전에 하나 먹어볼까요? 기억이 났어요. 아, 이 맛이었구나. 기억이 났어. 기억했던 것보다 더 작고, 초코가 더 작은 느낌이에요. 무튼. 일단 제가 이제 처음에 정보를 접했을 때 이게 초코 아이스크림과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색깔 자체가 바닐라 느낌보다는 약간 노란 느낌? 완전 초코 같은 그런 색은 아니지만, 약간 이런 연한 초코 빛깔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들어있고, 견과류 같은 것도 눈에 보이고, 그리고 이 초코 볼도 보입니다. 희야. 아, 희야. 아, 아이스크림 너무 오랜만에 먹나 봐요. 아, 이빨 시려 죽을 뻔했네요. 씹히는 게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홈런볼 그러면 초코 딱 생각이 나잖아요. 그 진한 초코 맛이 생각이 나잖아요. 달달한.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그 실제 이 안에 있었던 초코 맛보다는 좀덜단 느낌이 들어요. 씹히는 게 진짜 많아. 그래, 아까 진짜 궁금했었던. 완전, 이건 진짜 달달하고 진한 초코볼이거든요? 근데 씹히는 식감은 뭔가 바삭바삭한 느낌이 아니라, 요거보다는 약간 더 묵직하지만, 식감으로 치자면 여기 훨씬 더 가깝게 비슷해요. 와, 근데 이건 진짜 달다. 진짜 달아요. 그러니까 요런 홈런볼 이 과자 위에 초코를 씌운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이 동그란 초코볼 이거를 먹고 나니까 아이스크림이 더덜 달게 느껴지긴 하네요. 아까 그게 너무 달았어가지고. 바닐라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 제가 어떤 블로그 리뷰를 봤을 때 바닐라보다는 바나나 맛에 가까운 느낌이라고 했는데 하던데
약간 그런 느낌이 같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바나나 이런 느낌은 아니고, 바닐라 같기도 하고, 바나나 같기도 하고, 약간 이런 묘한 느낌? 근데 맛은 있어요. 뭔가 명확한 맛이 느껴지진 않는 거? 오, 초코 코팅이 된 피넛이라고 나와 있네요. 근데 그게 되게 많이 씹혀요. 근데 이게 되게 고소하게 많이 씹히는 게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이렇게 덩어리로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그만큼 되게 알갱이는 작은데 많이 씹히니까 입안에 느껴졌을 때 존재감은 엄청 커요. 근데 제가 여기 영상으로 보여드릴 만큼 막 눈에 알갱이가 막 이렇게 파박파박 튀진 않아요. 근데 나 이거 먹어본 적 있는데 비슷한 아이스크림을 분명 먹어본 적이 있는 맛이신데 아, 이게 뭐지? 근데 뭔가 되게 낯선 맛은 아니에요. 뭔가 먹어본 맛인데. 먹어본 맛이에요. 근데 이 홈런볼 맛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초코볼 안에 있는 초코맛이랑 이 아이스크림 초코맛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왜 아이스 홈런볼이지? 겉에 코팅된 홈런볼이 들어있어서 아이스 홈런볼일까요? 맛은 있는데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이만큼 먹으니까 엄청 달아요. 그만 먹어야겠어요. 근데 어떡하지? 신랑 줄 초코볼은 없나 봐. 그 홈런볼 과자 안에 들어있는 그 초코 있잖아요. 그 초코맛처럼 엄청 달진 않아요. 그 정도 단맛은 아니고, 그거보다는 아이스크림은 좀더덜 단맛이에요. 그러니까 아 엄청 달 거라고 예상하고 먹었을 때에는 그거보다는 좀더 괜찮은 정도? 사실 그 초코맛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의 전 초코맛이었어요. 그리고 바닐라도 제가 생각하는 그 바닐라의 향이 가득 느껴지는 그런 바닐라는 또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제일 인상 깊었던 건 견과류가 씹히는 거. 저는 그거 씹힐 때마다 되게 고소하면서 그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제 왜그 아이스크림이랑 이런 거 사이에 이렇게 막 견과류가 약간 이렇게 씹히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약간 거슬려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가 이제 좀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나는 견과류 이렇게 좀 씹히는 거, 아이스크림 사이에 씹히는 거 되게 좋아. 그러면 이 아이스크림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고, 아, 나는 그런 건좀 별로야 하시면 이게 되게 생각보다 많이 씹히니까 불호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간에 초코볼, 이게 이제 여기 메인인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아이스 홈런볼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분명히 그걸 먹었고 리뷰를 했는데, 안 보여요. 밑에 뭐 없는 것 같아서 안쪽에 있는지 이따 뒤적뒤적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좀 많이 없는 게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일부러 사먹진 않는데 있으면 피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초코볼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저는 너무 달아서 저는 안 먹을 것 같고 달달한 초코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두 분이서 드시면 이걸 서로 먹으려고 싸우지 않을까요? 너무 작으니까 개수가. 아무튼 이런 포인트가 있는 이달의 맛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영상 끝까지 다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 다음 리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이만 안녕입니다. 안녕. 과자 맛을 먼저 보겠어.
콩나물이 이 맛이지? 네? 냄새 너무 다른데? 이건 뭐야? 너무 다른데? 바닐라, 바나나, 초코맛이 나. 바닐라 맛이 더 강하거든? 근데 바나나 맛도 나. 색깔 때문에 그런가? 맛은 있어. 내 스타일이긴 하거든? 근데 홈런볼이라는 거를 왜 갖다 붙였는지 잘 모르겠어. 요거 알맹이 하나 먹어볼게. 어, 있어? 그거? 그거 없으면 어떡하나 했는데. 그냥 평을 내리려면 뷔페집 가면 아이스크림 이렇게 막 퍼먹잖아. 딸기만 넣고 그 위에 또 바닐라만 넣고 초코만 넣고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아이스크림 쿡으로 이렇게 퍼먹잖아. 그거를 퍼먹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 녹아서 하나가 합쳐졌어. 그래서 한꺼번에 그거를 퍼먹는 느낌이야. 근데 맛은 있어. 그렇게 먹으면 맛은 있거든. 근데 내 말은 하나의 맛처럼 조화로운 느낌은 없다라는 거야. 홈런볼인데 홈런볼인데 이거의 맛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큰 단점 같아. 완전 진짜 너무너무너무 달라가지고 그냥 맛으로 따지면은 10점 만점에 한 6점, 8점 정도 주고 싶은데 홈런볼이라는 이 타이틀에 비하면은 10점 만점에 한 2점 정도 주고 싶어. 그러니까 그래서 베라에서 아이스크림 먹을 때 이거 같이 먹을 것 같아? 난 먹을 것 같아. 맛은 있어, 괜찮아. 근데 이름이 마음에 안 드는 왜 거지? 이거랑 이렇게 연관 지었는지 잘 모르겠어. 이건 홈런볼이 아니야. 홈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홈런볼이 아닌 파울볼. 호호.